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써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웨이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는 주말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러게요. 예, 그 일요일 밤까지만 해도 뭐 국민의당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저는 뭔가 입장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순진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녹음을 하는 일요일 밤 10시 20분 현재 아무 발표가 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월요경제학 시간을 맞아서요. 일주일 내내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 목요일쯤부터 이걸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주식시장과 안철수 이런 주제입니다. 아, 네. 그렇죠. 우리 또 안철수 전 후보 하면은 주식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부자죠. 그런데 오늘은 안철수 후보의 주식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과 정치와의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이해가 약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분은 이 브리핑 초반이 너무 쉬워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새롭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저도 증권기자를 할 때 동아일보에서 사회부, 정치부 후배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 그 친구들도 다 배울 만큼 배운 친구들인데 주식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용민 씨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 예, 이 말은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해봤으면은요. 그러니까 너무 뭐 모른다고 전혀 그 속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 이완배 기자님께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이완배 기자님은 주식이 있으세요? 저는 동아일보를 다닐 때는요. 예.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주주자본주의라고 하죠. 주주 위주로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것에 열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김상조 선생님이나 장하성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좋은 기업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를 하는 게 애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시절에는 장기 투자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자본주의의 금융 자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뒤로는 하지 않는데요. 예, 어쨌든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오늘 굳이 주식 공부를 좀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주식 시장이라는 곳이
정치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둘 다 인기투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 대중들이 인기투표를 해서 주식의 가격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정치인의 가치도 투표로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이 말은 주식도 그렇고요. 투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대중은 본질을 몰라요. 단지 추측을 할 뿐입니다. 대신 수많은 대중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추측을 하면 그 추측을 대중의 뜻으로 모아서 본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본질에 대한 추정을 투표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한 240만 원 조금 안 돼요. 이 말은 삼성전자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얼추 240만 원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삼성전자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은 회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지, 탈세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40만 원이라는 가격이 결정되냐면 이걸 수많은 대중들에게 투표를 받아보는 겁니다. 투표를 받아봤더니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당 240만 원에 표를 던진 투자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도 비슷하죠.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그 정치인이 진짜로 국민을 위하는지, 애국심이 있는지, 정직한 사람인지, 그래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인지, 이게 이제 그 정치인의 본질일 텐데 이건 국민들이 모르죠. 그 정치인 말고는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그럴 때 이 정치인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론조사 혹은 투표라는 방식으로 인기투표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수치 혹은 투표 결과로 그 정치인의 지금 가치가 추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정치인들을 이렇게 주식시장에 비교를 해서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포스닥이라고 해서요. 재미삼아 보는 정치인 대상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1999년에 인터넷에 개설된 사이버 정치 시장인데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는 기업이 상장돼서 사고 팔아서 얼마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예. 이 포스닥에서는 기업이 아니라 정치인의 이름이 상장이 돼 있고요. 그 이름이 주식처럼 거래가 돼요. 근데 왜 이 짓을 하냐면 정치인의 이름 뒤에 이제 가격표가 있습니다. 얼마 얼마 얼마. 요 가격은 삼성전자의 주가처럼 수많은 대중들이 투표를 통해서 종합을 한 것이니까 그 가격으로 현재 정치인의 가치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이 증시하고 비슷한 거죠. 이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1999년 개설됐을 당시에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야후코리아 집계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방문자가 많았던 사이트가 이 포스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정치인들이 이 포스닥에서 자기 이름 주가를 올리려고 막 주가 조작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의원회관에 가보면 보좌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매일마다 여기 접속해가지고 포스닥 자기 의원 사자 주문을 막 내는 것이 높은 가격으로. 이게 그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 보도를 보면 이 한 사람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사이버머니로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특히 이제 한나라당 초선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이게 그 이듬해 2000년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좌진 가족들까지 동원을 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막 그런 장면들이 이제 한겨레 신문에 나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런 점만 봐도 불특정 다수 대중들의 인기 투표로 이루어지는 거는 주식 투자와 투표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용민 PD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해보셨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원래 방송을 할 때는 김 PD님께 뭘 묻고 답하고 이걸 잘 안 하는 편인데 예. 안 해보셨다니까 제가 편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당연히 예, 예. 틀리셔도 되니까 예. 편하게 답을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사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용민방송. 이 용민방송의 주가가 지금 1주당 2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라이벌 회사 중에 녹은방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예. 이 회사 주가는 지금 1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절반이죠. 예. 이 소리를 들으시고 딱 처음 느낌에 어느 회사 주가가 더 비싸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뭐 용민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하는 대답은 다 그래요. 당연히 용민방송이 20만 원에 거래되고 녹음방송은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용민방송이 더 비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최신형 벽걸이 TV 50인치짜리 이게 20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반면에 치킨 한 마리가 지금 1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느 게 더 비싸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당연히 치킨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닭 한 마리가 비싸봐야 2만 원이죠. 닭에 뭔 짓을 했다고 그걸 10만 원에 팝니까? 바가지 씌우는 거잖아요. 예. 반면에 최신형 50인치 벽걸이 TV가 20만 원밖에 안 해? 이건 거저죠, 거저. 너무 싼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아까 용민방송과 노근상사를 다시 비교를 해보십시오. 용민방송 노근상사 주가도 새롭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용민방송 20만 원, 노근방송 10만 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가격표를 보면 직관적으로 용민방송이 더 비싸다고 착각을 하지만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용민방송이 50인치 벽걸이 TV라면은요. 20만 원은 너무 싼 거예요. 예. 거의 150만 원짜리를 지금 20만 원에 파는 거죠. 반면에 녹음 방송은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녹음 방송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닭다리 하나 가치도 안 됩니다. 저보고 돈 주고 그 녹음 방송 사라면은 저는 한 1,500원 정도 낼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녹음 방송은 지금 시장에서 10만 원에 팔린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비싸다 싸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요. 종목 뒤에 붙은 가격이 아닙니다. 어떤 주식 가격표에 100만 원 이러면 우와 비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반면에 어떤 주식 가격이 300원 이러면 와 싸다 이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단지 그 종목에 붙은 가격표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종목의 실제 가치를 추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냐 싸냐를 분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용민방송은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미래가 너무 밝고 아무리 싸게 쳐줘도 이건 한 200만 원짜리 돼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2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이건 무조건 싼 거죠. 바겐세일인 겁니다. 예. 150만 원짜리 벽걸이 TV가 20만 원에 팔리는 격이죠. 그러니까 가격표에 붙은 가격, 실제 기업의 가치 이걸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요. 어떤 오류를 저지르냐면 실제 기업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격만 보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0만 원을 하던 주가가요. 석 달 전에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석 달 만에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게 석 달 전만 해도 10만 원 하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5만 원밖에 안 해. 완전 반값이잖아. 싸잖아. 지금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예. 이걸 주식용으로 낙폭 과대주를 노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주식 낙폭이 큰 주식을 노린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에 비해서 6만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일 뿐이죠. 주식을 싸다 비싸다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저 6만 원짜리의 가치가 얼마짜리였냐라는 걸 봐야 돼요. 석 달 전에 10만 원이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해봤더니 공장이 박살이 나 있습니다. 수주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해보면 기업 가치는 한 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러면 석 달 전에 10만 원이 지금 6만 원이 됐다고 해도 싼 게 아니죠. 만 원짜리가 6만 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되게 과대평가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놔두면 10만 원으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보면서 저는 한 주 내내 계속 이 주식시장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지금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요. 안철수 전 대표가 아무 입장 표명을 안 하죠. 그리고 며칠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완배 기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제 상식이면 단호히 정계 은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안철수면 저는 쪽팔려서라도 정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뭔가 좀 버티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정계 은퇴 이런 거 안 할 것 같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예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럴까가 궁금한 겁니다. 재기를 노린다는 걸 텐데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 고비만 넘기면 시간을 보내면 재기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치인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 주가의 함정에서 잘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때 정치인 안철수의 주가는 매우 높았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슬아슬한 차이로 석패를 한 신진 정치인이었어요. 해성처럼 등장을 해서 한국 정치에 정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죠. 이때만 해도 안철수의 새 정치라는 컨셉은 굉장히 신선해 보였습니다. 2012년만 해도 대권에 상당히 가까이 근접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고요. 예. 지금은요.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지지율을 여론조사해 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한 5% 나오겠습니까? 저는 뭐 거의 분소 후보 정치인 수준으로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창당 이래 최저라는 5%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보통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현실을 지키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현실을 지키 못하고 환상에서 못 태어납니다. 나 옛날에 지지율 30% 받았던 사람이야. 나 2012년에 문재인하고 거의 삐까 떴던 사람이야. 나 옛날 거의 대통령 될 뻔했던 사람이야.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5%다. 야, 나 5년 전에 30%였거든. 지금 5%는 말도 안 되게 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만 원 하던 주가가 6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이걸 낙폭과대주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사람 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몇 달 전 1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6만 원 함이면 이제 기다리면 다시 10만 원 오지. 이게 비상식적인 기대 심리인 거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 과거에 연락 잘 나갔어. 지금 떨어진 지지율은 기다리면 회복될 거야. 이런 6만 원짜리 주식 사는 사람의 심리가 있는 거죠.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 원짜리 주식은 몇 달 전에 얼마였냐고 비교를 해서 싸다 비싸다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기업 가치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업 가치가 1만 원밖에 안 되면 지금 형성된 6만 원이라는 가격도 많이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더 폭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와, 나 5년 전에는 진짜 대단했다. 나 지금은 너무 저평가돼 있는 거야. 기다리면 회복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만약에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지지율이 5%라고 하죠. 저는 이것도 싸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본질, 기업 가치를 한번 보자고요. 정치인의 실력과 비전, 능력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하고 지금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정당은 대선 후보의 의혹을 조작을 했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거든요. 한국 정치를 이승만, 박정희 시대로 백돌을 시켜버렸다고요. 근데 이걸 분석해보면 본질 가치로 보면 이 정당,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지지율 1%도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를 사기로 하는 집단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5%나 지지를 받아요. 저는 이것도 매우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1만 원짜리인데 6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꼴이라고 보는 거죠. 즉, 더 놔두면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폭락할 가능성이 전 더 높아 보여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만약에 간을 본다면 여전히 5년 전에 환상에 빠져서 지금은 저평가돼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안철수라는 종목이 한국 정치판에서 선풍을 일으킨 것, 증시에서 선풍을 일으킨 것, 새정치라는 개념 덕분일 겁니다. 그거 말고 안철수 정치인은 다른 분야에서는 검증해보면 좀 평균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뭐 토론도 잘하는 게 아니고 연설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정성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정치적 동지를 규합하는 포용력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고요. 경제에 대한 이해도 진보적이거나 친서민적인 것 같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정치인이 유력 대선 후보로 지탱이 됐던 유일한 가치가 새정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어요. 이 말은 안철수라는 주식의 본질이 기업가치 1만 원에도 현저히 못 미친다는 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다리면 다시 회복이 될까요?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뭐 저는 사실 그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애초부터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 편입니다만 지금 버티건 은퇴하건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한국 정치에서 영원히 중요 변수로 다시 떠오르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그나마
기업 본질은 1만 원인데 지금 지지율이 한 6만 원쯤 나올 때, 한 5%라도 지지율이 나올 때 지금 정치를 떠나는 게 저는 안철수 씨 개인에게는 더 나을 거라고 봐요. 10만 원을 회고하면서 버틸수록 자기 가치가 1만 원도 안 된다는 사실이 더 드러날 거고요. 지지율은 더 폭락할 거고요. 더 험한 모습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정치인 안철수의 미적지근한 행보를 보면서 자기의 현재 본질을 계산하지 않고 옛날 주가의 환상에 젖어서 숫자만 보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주식 투자판이 생각이 나서 주말 경제학을 맞아서 주식 공부 겸 해서 증시와 정치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안철수 전 후보가 왜 이 국면에서 침묵하고 있고 또 사실상 뭐 도의적이라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에게 국민의당은 정당이 아니라 기업이다. 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뭐 이런 그런 건가요? 네. 만약에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을 기업으로 본다면 지분을 몇 퍼센트로 여기고 있을까요? 상당히 최대 주주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7, 8% 이상? 그 주식을 내놓으란 얘기인데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내놓는 거죠. 예. 아,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예, 뭐 네. 그렇게 보면 가장 정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무리에 제가 슬쩍 한번 덧붙여봤습니다. 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걱정 마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에서 빼요빼요 다이어트 캡슐이 나왔습니다. 빼요빼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동해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올리고당과 가르시니아 열매 추출물로 만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비가 내려서 많은 농민들이 한숨을 돌렸다고 해야 할지 이 또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려서 도리어 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네, 그것도 걱정입니다.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요. 예. 하여간 또 이 녹조가 싹 쓸려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제가 봤고요. 하여간 뭐 결론은 이명박 개새끼인 것 같습니다. 예. 기승전 이명박 나쁜 놈이죠. 예예예. 예, 예. 아, 제가 지금 이 말한 것은 뭐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아, 정말 면전에 있으면은 욕을 그냥 한 사발 해주고 싶은 예.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시사하고 조금 동떨어졌지만은요, 감옥이라는 주제를 골랐습니다. 사실 그 과거에 시즌1 때 그 정호희 문자당 대표님께서 방송을 함께 하셨을 때요. 예.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구역 구분이죠. 그러니까 어감을 좀 살려서 말씀드리면 이완배 기자하고 나와바리 구분을 좀 정확히 하자는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예. 이 주제야말로 제가 너무 나와바리를 침범하는 게 아닌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감옥이야말로 정호희 대표님 나와바리인 건데 제가 오늘 감히 주제넘게 감옥이라는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이번 주말에 광화문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화제가 열립니다. 예. 그 일을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알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정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청취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소중한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고개 숙여서 청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문화재를 위해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위해서 현재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이 진행 중입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이 스토리 펀딩에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미셸 푸코라는 유명한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예. 감시와 처벌이라는 제목의 책이요. 뭐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현대 사상사의 진짜 길이 남을 역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푸코는 감옥, 감시, 처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 처벌하는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처벌, 감시 이런 것들의 본질은 자본이라는 계급이 민중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길들이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고 그 뿌리는 자본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이유다 이런 설명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가끔가다 보면은요. 저쪽이 보수여서 혹은 나쁜 정치 세력이어서 혹은 그 일을 하는 그 인간이 싸가지가 없어서 이런 해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넓게 이해, 뭐 관용,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 이런 걸 발휘를 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을 해서요. 사람 머리에 물대포를 직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대포를 맞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이 뻔히 영안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 새끼들은 그 시신에 칼질을 하겠다고요? 부검영장을 들고 감히 영안실로 기어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보수고 진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로 이해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염호석 동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염호석 동지가 정동진에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염호석 열사는 유서에서 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노조가 승리할 때까지 시신을 동지들 옆에 안치해 주십시오라고 유서에 적으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예. 이게 무슨 부당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뭐 이재용은 당장 자폭하라 뭐 이런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내 시신을 동지들 옆에 있게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걸 못 들어줄 이유가 상식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본은, 삼성은, 지배계급은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서 염호성 열사의 시신을 탈취를 해갑니다.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그걸 와서 짓밟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는 거죠. 보수고 진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륜과 도덕과 상식이 있다면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런 짓을 너무나 태연히 하잖아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고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자본이, 지배계급이 민중들에게 좌절이라는 걸 내재화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시민들이 좌절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과정과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봐요. 예. 지배자들이 민중들에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못 이겨. 너희들은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 좌절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평생 좌절하고 살아. 헛된 희망 품지 말고 그냥 개돼지로 살아. 이 사인을 지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좀 철학적이고 경제계급적으로 풀어낸 사상가가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미셸 푸코입니다. 푸코는 감옥을 자본주의 계급의 지배구조를 제일 적절하게 정착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해결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요. 중세 때만 해도 범죄자를 처벌할 때는 감옥에 많이 안 가뒀죠.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을 합니다. 불에 태우거나 목을 베거나요. 이래야 이게 신체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래야 민중들이 공포를 느끼고 권력에 복종을 하게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현대자본주의에서는 이 처벌의 방식이 크게 바뀐 거예요. 공식적으로 태형이라고 그러죠. 때리는 형. 예. 이런 거 잘 없잖아요.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불의 사람을 태워 죽이는 화형. 이제 이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저열한 자본주의여서 군사독재 시절에 암암리에 사람 패고 고문으로 죽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예. 그런데 그게 합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이 민중들을 통제하는 방식은 중세 때하고 다른 거예요. 목을 베고 화형하고 지지고 줄이 틀고 이런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푸코가 보기에 현대자본주의 권력은 중세 때만큼 폭력적이지 않은데도요. 그 권위가 더 강하게 유지가 돼요. 왜 그렇냐면 푸코는 그 핵심이 감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의 폭력적 처벌은 신체를 억압하는 몸에 고통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현대 자본주의의 감옥 처벌은 신체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정신을 억압한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존재 때문에 사람들은 정신이 순종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민중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지배계급을 유지하는 핵심적 권력이 된다는 해석인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예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두고 있고요. 촛불혁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집시법 위반, 국법법 위반 이런 걸로 데모만 하면 잡혀가고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근데 구속이 되는 사유도요. 진짜 황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근데 노태우 군사정권이 데모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는 거는요. 단지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위험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중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가두는 게 아닙니다. 군사정부는 사회에 분명한 신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야, 잘 봐. 데모하면 감옥 간다. 감옥 가면 인생 조진다. 니네들 취직도 안 된다. 너 이제 엿됐다. 이런 신호를 계속 사회에 던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사로잡아요. 피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가투라고 하는데 이 거리에 데모를 나가보면은요. 시민들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화이팅! 야 너희들 참 좋은 일 한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자기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은요. 야 니네들 절대로 데모하지 마라. 저거 하다가 잘못하면 인생 조진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식 사이에서 노태우에게 항거하는 것이 옳다는 분명한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감옥이라는 기제가 딱 자리를 잡으면 이분들이 공포에 빠져서 자기 자식들에게만큼은 야, 살살해. 체제에 순응하고 살아. 데모를 하더라도 뒤에서 안 잡혀야지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옥이라는 존재의 어마무시한 무서움입니다. 자본은 감옥을 통해서 민중들 개개인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저거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 저 사람 말이야. 특별히 나쁜 놈이라서 우리가 가둔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도 감옥에 갈 수 있어. 너희들도 조금 삐딱하면 인생 조질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순응하고 살아. 이걸 계속 우리 마음에 심어놓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감옥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그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봤어요. 예. 아시다시피 신영복 선생님은 통역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으셨고요. 20년을 복역하신 끝에 이제 1988년에 가석방 되셨고 작년 1월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이 책에 보면 1985년 8월에 대전교도소에서 쓰신 편지가 있는데 요 한 토막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씨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키우는 부당한 증오는 비단 여름 잠자리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이를 들고 성급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도덕성 문제로 받아들여 인성을 탓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온다 하던 비 한 줄금 내리고 나면 늦더위도 더는 버티지 못할 줄 알고 있으며 머지않아 아침 저녁에 서늘한 가을 바람은 우리들끼리 서로 키워왔던 불행한 증오를 서서히 거두어가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이웃들의 따뜻한 가슴을 깨닫게 해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의 맑은 물처럼 정갈하고 냉철한 인식을 일깨워줄 것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감옥이.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감옥에 있으면 추운 겨울이 제일 고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영복 선생님은 차라리 겨울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울도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사실은 좋은 건 물론 아니지만요. 여름에는 그런데 너무 더워서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되니까 겨울에는 서로 끌어안으면 소중하게라도 생각을 하는데
여름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힘들다는 게 진영복 선생님의 이야기죠. 감옥이라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요. 체제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실제로 감옥이라는 시스템은 민중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분열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쟤는 빨갱이야. 그러니까 쟤는 갇혀있어 마땅해. 너는 안 갇혀있잖아. 왜? 나는 빨갱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안 갇혀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들어와요. 그런데요. 이 제가 정말 장담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순간에요. 그 화살이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와요. 맞습니다. 자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 바로 너. 너 역시 순종하지 않으면 너도 감옥에 갇힐 거야. 너도 인생 종치게 될 거야. 이게 지배자들이 만들어놓은 굴레고요. 이걸 우리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요.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라는 부제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양심수석방 문화제가 7시 30분에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부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감옥에 갇힌 여러분들 중에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어 마땅해 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감옥의 시스템을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나면은요, 우리는 스스로 정신을 개조하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자가 바로 너일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닥치고 순종하게 살아. 이 말에 복종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복종이 바이러스처럼 확대되면 세상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그게 바로 푸코가 말하는 처벌하는 권력의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진영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감옥에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항했다는 이유로, 투쟁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50여 분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힘든 계절을 버텨나가야 됩니다. 정치자분들께서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이분들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하나 소개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예. 예. 다음 스토리 펀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바로 치셔도 됩니다. 양심수석방을 위한 펀딩 사이트가 지금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로 양심수의 추억이라는 검색어를 치시면 이 사이트에 도달하시게 될 겁니다. 또 돈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돼서 진짜 정말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양심수석방을 위한 수많은 활동들을 위해서요. 돈이 필요합니다. 펀딩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25일까지 5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 펀딩 1화로 지금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이신 박진 활동가님께서 200만 촛불집회 사회자로 유명하신 윤희숙 퇴진행동 기념기록위원회 사무국장님하고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님 두 분을 인터뷰하신 글이 올라와 있어요. 박근혜가 가둔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라는 1화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후원이 부디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 여름에 감옥에서 또 보내셔야 하는 양심수들에게 시민분들의 동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지 않고요. 시민이 나름이면 누구나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두려움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 정치 여러분들의 따뜻한 연대를 오늘 이렇게 청하기 위해서 이 감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뭐 선동한다든지 옹호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네. 나의 생각을 드러냈다고 이런 이유만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직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다 감옥에 가면은 세상은 뭐 일방의 세상만 될 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네. 박근혜가 추구했던 그 세상 아닙니까? 반대파들을 다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또 뭐 밥줄을 끊어버리고 그런 세상입니다. 촛불혁명의 대의를 이어받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우리가 양심수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디 억울한 사연이 없는 그런 나라, 생각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주길 바라는 것은 촛불혁명을 완수한 시민들의 격에 많이 떨어지죠. 우리 시민이 이뤄낼 수 있는 과제로서
양심수 석방 반드시 실현해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이제 많은 적폐들이 쌓였기 때문에 갈 길이 멀지만 예. 그럴 때마다 따뜻하게 손을 잡고 함께 연대를 하면 저는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가 꿈꾸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여튼 저희 청취자분들의 연대의 손길을 부탁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석기 한상균을 묶어둬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묶어둘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아니 생각이 다르다고 왜 감옥에 넣었습니까? 그럼요. 네. 예, 수준과 격이 높아진 그런 새로운 정부의 위상에 걸맞게 양심수가 수감된 구치소, 교도소 모든 방들이 텅텅 빌 수 있도록 여러분 뜻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 스토리 펀딩 검색 방법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요. 검색창에 양심수의 추억이라는 검색어를 치시면 바로 그 양심수의 추억이라는 펀딩 사이트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굼벵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굼벵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굼벵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 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굼벵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구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 굼. 네이버에 술친 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친구 술친 굼.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 소통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벤지. 반지. 벤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벤지. 반지. 벤지.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양심수를 위한 다음 스토리 펀딩 많이 참여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가보니까 우리 이완배 기자님 말씀 듣고 왔다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고개 숙여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나 아직 목표에까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 여러분들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제가 현 정부에서 제일 열렬히 응원을 하고요. 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요.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이게 이제 아마 당분간 재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될 겁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이미 증권 분야에 도입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집단 소송제를 확대 추진한다가 맞는 말 같은데 예. 그렇지만 뭐 증권 분야 딱 한 곳만 지금 도입이 돼 있고 사실상 이번 공정위가 추진하는 집단 소송제는 처음 도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상하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 집단소송제라는 게 뭔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기업으로부터 이제 어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어도요. 소송을 안 하면 구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단소송제는 한 사람만 소송을 내도요. 피해가 입증이 되면 소송을 안 낸 피해자들도 전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어마무시한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던 다우코닝 사태라는 건데요. 다우코닝이 1990년대 초반에 유방수술에 사용되는 실리콘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였는데 여기에서 질병이 유발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고요. 몇 년 소송 그때 다우코닝이 결국 우리 돈으로 얼마를 물어주냐면 5조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냅니다. 어마무시한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돼 있는데 이 제도가 만약에 기업이 증권 분야에서는 주가 조작을 한다거나 뭐 허위 공시를 한다거나 분식회계를 한다거나 이런 짓을 해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면 한 사람만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다 동일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2003년에 통과가 된 제도고요. 그런데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이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게 도입이 되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저는 일단 이 제도가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상대로 김상조라는 칼이 정말로 날카로운 칼이고 재벌들이 이 칼을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새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집단소송제 도입이 논의될 때마다요. 주로 소비자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때마다 재벌들이 개거품을 물고 반대를 했습니다. 참여정부 초반에 이 집단소송제 도입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예.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슨 소송의 남용의 우려가 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면서 이걸 막아놓은 겁니다. 예. 전경련이 이제 이 짓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 왔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논리 자체가 말이 되질 않죠.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소비자가 그걸 쓰고 다쳤거나 병을 얻었거나 죽었거나 그러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하는 게 정상적인 상식이잖아요. 예. 이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이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개떡 같은 논리로 지금까지 막아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이런 말이에요. 우린 그냥 계속 대충 만들어서 소비자들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렇게 장사할래.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팔 때는 정직하게 안전한 물건을 팔아야죠. 그게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에요. 그런데 예. 명백하게 피해를 주고 나서도 나는 피해 보상 안 할래. 왜? 돈 들잖아. 돈 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거잖아.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집단소송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재벌들 짓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진짜 물리적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막 육성으로 쌍욕이 튀어나옵니다. 뭐야 이 새끼들은. 이런 욕이 막 튀어나와요. 예. 아니 이렇게 대놓고 소비자들 등쳐먹자는 주장을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정부 초반에 이 집단소송제 도입이 논의됐을 때 재벌들이 지랄했던 걸 기억을 해보면요. 저는 진짜 전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그때는 아 진짜 눈앞에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왜 김상조 위원장이 정말 날카로운 칼이구나라는 표현을 하냐면요.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요. 또 언론이 기업하고 재벌에 너무 지나치게 친화적인 태도를 유지해서 지금 도입이 안 됐을 뿐이지요. 예. 이 제도는 정말 정말 자본주의적이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활용하냐면 집단소송제 도입이 제일 활발한 나라가 바로 보수세력이 천조국으로 떠받드는 미국입니다. 예. 네. 미국은 정말 집단소송제 천국이에요. 변호사 로펌들이 다 이걸로 먹고 삽니다. 그 유명한 고엽제 소송, 성면 소송, 자동차 소송, 담배 소송 이런 것들이 다 집단 소송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조라는 학자의 사상은요.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요. 철저한 영미식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학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재벌들이 김상조 위원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분의 사상이 무슨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에요. 북유럽식 삼인주의 사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반발을 하려고 해도요. 반발을 할 길이 없어요. 뭐라고 반발을 하겠습니까? 영미식 자본주의 하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우리 미래 경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훨씬 더 나은 방안이 있으리라고 믿고요. 북유럽 국가들은 그 일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지배구조나 소비자를 대하는 방식이요. 예. 이 영미식 자본주의의 기준조차도 현저한 수준으로 충족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 같은 분이 야 영미식으로 하자니까 이 한마디에도 재벌들이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건데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목됐을 때 제일 먼저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야 재벌 니네들 정말 엿됐다 이 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참 소비자 등쳐먹고 골목상권 등쳐먹고 한국식 봉건 자본주의 하면서 잘 뜯어먹었을 텐데 이제는 안 바뀌면 살 길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상조 위원장 하시는 말씀이 영미식 자본주의 하자는 건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 도입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게 단지 제도 하나가 도입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동안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요. 이 경제라는 것을 분석을 할 때 이 주인공 자리에 너무 기업만을 탁 주인공으로 올려놓고 분석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해댄 거고요. 진보도요. 노동이 당당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이런 주장을 하죠. 물론 저는 이제 후자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관점 모두요. 경제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더 대접받아야 한다는 진보의 관점에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 역시 또한 경제 문제의 주인공에는 기업과 노동이라는 관점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동, 기업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게 경제 문제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만큼이나 경제 섹터에서 더 중요한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비라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노동권에 대해서는 연구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은 진보운동 영역에서 비중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의외로 소비 분야에 대해서는요, 연구가 상당히 부족해요. 예. 그리고 소비자 운동하면 뭔가 좀 노동운동에 비해서 덜 중요하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없다고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소비야말로 노동 못지않게 자본의 폭거를 제약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왔던 영역인 소비를 경제의 주인공으로 이끌어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소비자의 중요성이 마침내 한국 경제 전면으로 부각되는 역사적인 계기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바로 소비자 운동입니다. 예. 뭐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한국 재벌들 못지않게 악랄할 거잖아요. 걔네들은 왜 안 악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랄한 미국 자본이 그나마 제어되는 이유는요. 미국에서는 소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속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우콜링이요. 5조 원 가까이 물어주고 결국 파산을 해요. 이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미국 기업들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소비자 운동의 위력이요. 자본을 견제하는 막강한 무기라는 거죠.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랄프 네이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그 미국 대선의 단골 출마 후보예요. 예,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도 4번인가 5번인가 출마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분이 녹색당 후보로 계속 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게 2000년 대선 때죠. 그때 조지 부시라고 쓰고 멍청이라고 읽어 마땅한 그 부시 공화당 후보하고 예. 민주당 엘고 후보가 맞붙었는데 부시가 이겼죠. 근데 이때 투표 총수는 고어가 이겼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개떡 같은 선거제도, 그 대의원 제도 때문에 네, 부시가 대의원 수에 앞서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랄프 네이더 녹색당 후보가 2.7%나 득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결과를 갈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가정은 필요가 없다지만 미국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죠. 부시가 된 다음에 이라크 전쟁 나고 막 온갖 세계사적인 왜곡이 일어나니까 만약에 랄프 네이더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그 2.7%는 민주당 표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랬다면 부시가 당선되는 걸 막을 수 있었고 그러면 세계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예, 네, 그래서 랄프 네이더가 열심히 싸웠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이후에는 1%도 못 얻을 겁니다. 그 대선에 나와서요. 예.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요. 이게 참 그 소수 진보 정당이 겪는 전 세계적인 비애고 슬픔이긴 한데 아무튼 그때 이 랄프 네이더가 굉장히 크게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이 랄프 네이더는 대선 때문에 이름을 떨쳤 면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 역사에서 20세기를 이끈 제일 영향력이 큰 인물을 뽑아라 하면 단연코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7% 되는 표로 가뿐히 얻을 정도로 정계의 영향력도 크고요. 그런데 이 네이더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소비자 운동의 대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의 소비자 운동이 거대 미국 기업들을 제어하는 막강한 시스템으로 정착이 된 데에는 이 랄프 네이더의 투쟁이 밑거름이 된 겁니다. 예. 아, 네이더가 유명해진 게 그 1965년 31살 때 책을 낸 덕분이었는데요. 이 책 제목이
현대 소비자 운동의 성경처럼 돼 있는 책입니다. 어떤 속도에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때만 해도 미국 대형 자동차 메이커들이 차를 만들 때 설계를 개판으로 하고 조립을 엉망으로 해서 이걸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숨기고 뭘 하냐면 안전운전 열심히 합시다 뭐 이따위 캠페인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이더는 문제는 안전운전 습관이 아니다. 차 설계와 조립이 잘못됐다. 이거를 파헤쳐서 어떤 속도에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책을 냅니다. 예. 이 책의 직격탄을 맞은 제너럴 모터스가 얼마나 네이더를 두려워했는지 이 네이더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설 탐정들을 대거 고용을 해서 뒷조사를 해요. 그런데 네이더가 또 이걸 용맹스럽게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미국 전역에 관심사가 됐고 미국 언론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이더가 이걸 이겨내죠. 그리고 이 소송에서 승리한 네이더가 이후에는 뭐 가스 수송관, 화학 조미료, 이유식 여러 문제에서 다양한 소비자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네이더를 추종하는 소비자 운동의 일부의 세력들이 등장을 하고 예. 이 세력들에게는 네이더 돌격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 소비자 운동 덕분에 미국은 1966년에 공정포장표시법, 자동차안전법, 67년에 식욕위생법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위대한 소비자 운동이 기업의 탐욕을 제어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낸 거죠. 예. 저는 사석에서 가끔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 소비자 운동은 노동운동만큼 중요한 운동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예.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비자 운동이라는 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이 왜 첫 단위로밖에 운영이 안 되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냉정히 말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소비자로서 기업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씨 일가가 그 개난리를 쳐도요. 예. 우리는 11월 11일에 빼빼로를 사먹는 거예요. 예. 정몽구 정의선이 저 잡지랄을 해도요. 차를 살 때는 우리는 현대 기아차를 삽니다. 이재용이 구속되면 그렇게 열광을 하는 시민사회에서도 정작 핸드폰은 갤럭시를 써요. 제가 이 제품을 사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을 꼭 찍어서 드리는 건 아닌데 나쁜 기업을 응징하고요. 좋은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비자로서 갖는 의식 또한 그와 버금갈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만난 그 한 고등학교 1년 선배가 계신데 이분은 진짜로 일상생활에서 나쁜 기업들 물건은 절대 안 사는 꼼꼼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 특히 롯데는 어떻게 되는지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께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의식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더 나은 기업, 더 공정한 기업, 더 노동을 존중하는 기업의 물건을 소비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되게 작은 행동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연대의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자각이 강해지면 자본의 탐욕이 제어돼요. 시장이 건강해집니다. 아마 제 생각에 재벌들이 또 온갖 지랄들을 해가면서 집단소송제에 대해서 버티고 욕을 하고 마타도어를 퍼뜨리겠지만 우리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징징거리면 한마디 해주는 거죠. 아 영미식 자본주의 하자고 영미식. 야 우리가 언제 소련식 사회주의 하겠냐. 니들이 좋아하는 그 영미식 자본주의 하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이렇게 한마디를 딱 날려주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네. 아, 공정위의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요. 이 제도가 다시 한번 한국 경제에서 소비자라는 존재가 뜨겁게 부각되는 소비자가 경제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집단소송제 뉴스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견제, 경쟁 이런 거를 싫어하면은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이요. 그리고 무슨 맨날 뭐 성조기나 들고 휘날리면서 영미식 자본주의 하자는데 반대하면 말이 안 되죠. 예, 또 청춘들한테 그렇게 어? 경쟁하라 경쟁하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들은 경쟁 안 하려고 하고요. 아이고 정말 뭐 예전에 삼성을 생각한다 보니까 이건희가 LG 에어컨이 삼성 에어컨을 앞서니까 삼성 에어컨을 공짜로 나눠줘서 LG 망하게 하라고. 참 황당한 발상인 거죠. 예. 이원배 기자님 이 소식 접하셨습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 감옥에 들어간 이후로 네. 삼성의 모든 지표가 다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주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실적도 엄청 좋아지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아,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릴까 말까 했는데 약간 여담을 하나 드리면 예.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동아제약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예, 예, 그 강병석 예. 회장이 횡령과 뭐 리베이트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 그 이야기를 기사로 썼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오늘 모처럼 회사에 가보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기사를 썼는데 목요일 이후에 동아제약이 계속 회사에 전화를 해서 광고를 둘 테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중의 소리 소문을 못 들었나 이렇게 왜 안 될 일을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했나 하고 이제 웃고 말았는데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 전화가 저한테 왔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회사가 망할 지경이다. 풍전등화다. 제발 뭐 살려달라 이랬다는데 제가 만약에 그 전화를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강정석을 몰아내는 게 동아제약의 살길입니다. 삼성전자 보세요. 강정석 구속되면은요 동아제약 모든 지표가 좋아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한국 재벌의 오너들은 없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 어떤 정확한 좋은 경영을 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 한국 경제의 암적 존재군요. 이른바 대기업 CEO들. 이현배 기자님 여담 하나 더 여쭤보자면 네. 만약에 삼성이 국민주 기업이 된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되면은 좋겠지만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네요. 예, 예. 뭐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전무해 보입니다만. 예. 그런데 국민주 기업의 방식은 당연히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아, 국민주 방식이 불가능하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업 경영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소비자 운동의 영향력을 기업 의사 결정권에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더 강화한다거나 그래서 기업의 목적이 오로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과 소비자들의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 기여를 하는 방식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국민주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고 그게 어렵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두 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com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벌개혁이 화두인 세상인데 뭐 이런 시기에도 잘만 버티면 된다. 세상은 곧 우리한테로 주도권이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좀 문재인 정부의 위용이 당당하니 초반만 넘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 5년 뒤에 다시 자기 편을 들어줄 설마 홍준표를 기대하진 않겠지만 뭐 자기들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네.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워낙 그 국민들 지지율이 높고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개혁적이면서도 대단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재벌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재계 뉴스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요. 예. 아, 확실히 제 느낌에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재벌들이 조금 빨리빨리 새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요. 그걸 저는 이제 태세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 우선 이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전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하나는 6월 28일자입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그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에 맞춰서 사업공원사의 설명회를 열었어요. 예. 한미 정상회담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하겠다 뭐 이런 건데,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이 미국의 소아암 환자를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70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를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당연히 전혀 욕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뭐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기부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도 현대차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업의 도덕성에 맞춰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기금을 내놓는 거니까요. 절대 예. 나쁜 일이 아니에요. 또 그때 마침 대통령의 순방이 있었으니까 이왕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때 타이밍을 맞추는 게 여러 면에서 아마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뉴스는 6월 23일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요. 2017 사회적 기업 국제 포럼이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경제 규모를 GDP의 3% 수준으로 키우고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 10만 개를 육성하자. 이렇게 되면 사회적 기업들의 혁신이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론에서는 최태원이 사회적 기업 10만 개 양병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날아서 대서특필을 했더라고요. 이거 역시 욕먹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SK가 예. 실제로 사회적 기업 양성을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자금 지원도 하고 뭐 MBA 경영학 석사 과정도 후원을 하고 인재 육성도 하고 지금까지도 이런 거를 해왔다고 해요. 예. SK가요. 그런데 이번 최태원 회장 발표로 이런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훌륭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행보고요. 혹시 처음 들어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리면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우리가 보는 형태의 기업.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제일의 목표로 하는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기업입니다. 예. 물건을 만들어서 파니까 기업은 맞아요. 돈을 버는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법인하고 다르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제1의 목표를 사회적 가치에 두는 기업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취업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뭐 노숙자들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겠다. 이런 게 이제 그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기업은 빅 이슈라는 기업입니다. 잡지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인데 우리도 서울 시내 가보면 빅 이슈 잡지를 파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예. 그분들 다 노숙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빅 이슈는 잡지를 만들어서 그 판매 권한을 노숙자들에게만 줘요. 그래서 노숙자들의 재활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바로 빅 이슈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노숙자 구하는 게 목적인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라면 아름다운 가게. 예,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횡포를 견제할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 기업 비중이 너무 낮죠. 전체 비중이 GDP 한 0.2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게 GDP 한 1% 수준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4배 정도 높은 거고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기업 10만 개 양병설을 꺼내고 그룹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모처럼 칭찬해 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짝짝짝 예, 잘했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현대차와 SK그룹 두 곳의 미담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아, 쟤는 왜 이렇게 성격이 삐딱하냐. 기업들이 좋은 일 한다는데 그걸 꼭 그렇게 시비를 걸어야 되겠냐 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이고요. 제가 짝짝짝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SK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죠. 그리고 새 정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도덕성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굉장히 발빠르게 기부도 좀 하고 사회공헌도 하고 이런 행보를 지금 속도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새 정부 들어서서 얘네들이 보여주는 이 태세 전환이 제가 20년 가까이 기자를 하면서 기업 활동들을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안타깝지만 저게 진심일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경제 분야에 사용되는 용어로는 조금 뜬금없이 들리실 수 있을 텐데요. 진정성 이런 단어가 경제학 분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진정성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분석한 경제학 분야가 있고요. 이 분야에서 제일 그 유명한 책은 진정성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제임스 길모, 조지프 파인, 이름 알아두실 필요 없는 이 두 학자가 쓴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에요. 그리고 제임스 길모는 올해 들어와서 한국에서 부쩍 이름이 널리 알려진 브리핑 퀴즈 정답으로도 이틀 전에 등장한 그 유명한 와튼스쿨 출신의 학자고요. 트럼프, 안철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동문인 거죠. 그리고 조지프 파인은 MIT 경영대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쓴 진정성의 힘이라는 책은 2007년 출간됐는데 아마 그 해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경영학 책이었을 겁니다. 뭐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에도 등장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딱 한 대목 꽂힌 대목이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제품하고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정말 구매하고 싶어하는 제품의 본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업의 진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 주장은 이겁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시장이 발달할수록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요. 그리고 제품들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소비자와 기업과의 관계가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냥 어떨 때는 제일 싼 걸 고르고 어떨 때는 제일 양 많은 걸 고르고 어떨 때는 제일 품질 좋다고 광고하는 걸 고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속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마케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마케팅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내 제품을 돋보이게 할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마케팅은 사기예요. 실제로 제품 품질이 1인데 마케팅을 할 때 우리 제품 품질은 1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마케팅이 아닌 겁니다. 제품 품질이 1일 때 우리 제품은 10의 가치가 있어요. 짜자잔. 뭐 이렇게 떠들어야 이게 마케팅인 거죠. 예. 그런데 이 마케팅을 계속 당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예전처럼 마을 같은 좁은 곳에 살 때는 누가 나를 속이고 누가 나에게 이게 싸게 해주고 이걸 금방 아는데 너무나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뭐 싼 거 고르고 마케팅에 속아서 고르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진리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야. 저 마케팅 아무리 떠드는 대로 사봐야 다 속임수다. 결국 소비자들이 믿을 건 하나다. 진정성 있는 기업의 제품을 사야 되겠다로 수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될수록 시장의 물건이 많아질수록 이 진정성이야말로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는 기업은 아무리 양을 많이 만들고 싼 가격을 제시하고 우수한 품질을 심지어 제출을 해도요. 예. 마케팅을 아무리 잘해도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광고를 거대한 속임수라고 봐요. 그리고 예, 그딴 광고 하면 할수록 기업의 마이너스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어차피 과장인데 우리 제품 사세요, 우리 제품 끝내줘요 이렇게 속여놨는데 사보면은 개판이다. 이게 소비자들한테 계속 누적이 되면 저 회사는 진정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누적되면 그 기업은 외면을 받게 됩니다. 아,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올해 170억 원 미국 소아암 환자에게 기부를 합니다. 예, 착한 일인데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리콜도 했다면 미국이나 유럽은 먼저 하는데 한국은 나중에 하고 한국 고객을 봉으로 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글로벌 7대 메이커다 어쩌다 해도 한국에서는 100만 안티가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계속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하죠. 이런데 뭐 소아암 환자한테 170억 원 기부하는 게 어떻게 진정성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모와 파인의 주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진정성을 갉아먹는 최고의 지름길. 예, 이건 자기 입으로 우리가 진정성 있어요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최태원이 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 10만 양병설 뭐 이런 게 지금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데 이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분위기가 쎄하니까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야 뭐 이걸 지금 자기 입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최태원 씨는 횡령 혐의 전과 2범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과는
심지어 회사 돈을 빼돌려서 뭐에다 썼냐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의도의 유명한 무당한테 맡겨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돈 불리겠다고 회사 돈을 빼달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면 받자마자 한 일이 불륜 고백. 그런데 알고 보니 내연녀 재산 불려준다고 계열사까지 동원해서 강남집 사고 팔고요. 이것도 해명이 안 되고요. 작년에 박근혜 통치 시절에는 사면해줘서 고맙다고 뜬금없이 갑자기 SK가 애국심 마케팅을 펼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 다 취업시켜주겠다고 애국심이 스펙이다 뭐 이딴 보도자료를 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 전역을 연기한 37명을 다 채용했다는 거죠. 언론 보도로 선전 잘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중에 절반은 콜센터에 처박아 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를 보면 최태원 씨가 10만 사회적 기업 양병설을 주장하는 게 진정성이 느껴지냐는 거죠. 길모와 파인이 말한 최악의 길, 우리는 진정성 있는 기업이야. 이걸 지금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최악의 짓을 저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이렇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이 경영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CJ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시절에 이재현 사면받게 하려고 TV 화면에 뭐 힘내라 창조경제 별 난리를 다 쳤던 기업이고요. 그 덕에 작년에 이재현이 풀려났죠. 그런데 이재현이 풀려날 때 저도 난생 처음 들어본 병명인 샤르코 마리투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 희귀병,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CJ 홍보팀에서 맨날 돌리는 사진이 이재현이 재판정 들어갈 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외치는 사진이었어요. 이 생 난리를 치고 살고 싶다는 사람 불치병이라고 작년 8월에 풀어줬는데요. 9개월 만에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경영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레이트 CJ를 만들겠대요. 아, 진짜 황당한 거죠. 그냥 조용히 경영 복귀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레이트 CJ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붙여서 9개월 만에 건강 회복돼서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무슨 진정성이 있겠어요? 이재현이 1600억 원대 횡령 배임 경제 사범인데요. 4년형인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 4년형 중에 감옥에 있던 시간이 딱 4개월이에요. 나머지 기간은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대병원에서 살았습니다. 형 집행정 치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에서 2년 8개월 동안 정성과 치료를 했는데도 안 났던 병이 어떻게 석방되자마자 9개월 만에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중에 사회공헌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이걸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길모와 파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진정성은 떠들고 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일관된 자세와 성찰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그걸 알아줍니다. 그리고 기업의 진정성은 근육하고 같아서 훈련할수록 커지고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진정성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와 사회에 책임 있는 기업이 되겠다. 계속 성찰하고 그러다 보면 그 진정성이 기업의 무기가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왜 설득력이 있게 들렸냐면 이걸 이제 사회학자나 도덕학자가 얘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훈계가 되죠. 예. 진정성 있게 살아라. 그래야지 도덕적이잖아.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이걸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진정성을 스스로 키우는 기업이야말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기업들은 스스로 매일매일 성찰을 하면서 진정성 있는 근육을 키워나가고 소비자들을 그렇게 대하도록 노력해라. 이러면 이제 훨씬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면 아마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김용민 PD님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이제 경쟁력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여쭤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여의 공백을 끝내고 복귀를 하셨잖아요. 예. 네, 과거와 달리 지금 이제 파일을 세 개씩 올리던 걸 하루에 하나만 올리시죠. 그런데 약간 반칙 캐릭터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공중파 프로그램을 제외를 하면 예. 여전히 팟캐스트에서는 정상에 올라서 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니, 순위가 그렇다는 거죠, 순위가. 네. 예, 예. 팟캐스트의 엄마라는 별칭도 갖고 계시고요. 이 말은 적어도 이 분야에서 김용민 PD님은 매우 매우 높은 경쟁력을, 정상급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3자의 입장으로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김용민이라는 팟캐스터는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을까? 성대모사를 잘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겨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 촉이나 감각이 뛰어나서
가능합니다. 방송 구성이 워낙 천재적으로 알차서 뭐 가능하고요. 아니면 김프로 같은 유능한 게스트를 스카우트해서 뭐 염전노예식으로 이렇게 노동착취를 잘 해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복합적이겠죠. 그런데 각자의 이유만 따로 대놓고 보면 완벽하게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는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성대모사는 배칠수 씨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예. 웃긴 건 최욱 씨가 있고요. 예, 촉이 좋은 건 분명히 촉이 좋으시지만 김프로의 사기에 넘어가셔서 검찰청장 후보자로 소병철 교수를 찍는 실수도 하시죠. 예, 그런 실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강점이 있지만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뭔가 하나의 이유로 김용민이라는 브랜드를 좌우하는 본질을 꼽으라면 앞에서 제 같은 예는 딱 하나로 꼽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김용민 씨하고 이렇게 방송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 사람 되게 진정성이 있다. 소수에 대한 연대, 약자에 대한 신념, 진보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다. 소신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이 일을 해나가는 게 제일 큰 장점이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이 아이템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김용민이라는 팟캐스터의 브랜드의 가장 큰 강점은 수많은 분들이 김엄마의 브리핑을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마 저는 진정성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길모와 파인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진정성을 가지면은요, 그 진정성은 소비자가 결국은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높은 상품 가치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완벽한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정치라는 시장에 문재인이라는 상품이 등장을 한 게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실전 정치에 뛰어든 게 2012년 대선을 앞두고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정말 정치 안 한다 하셨던 분을 억지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모셔와서 추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이제 현실 대중정치에 뛰어든 시간이 고작 5년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리고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애들 빼고 이렇게 짧은 시간을 갖고 대통령에 오른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뭐 장구한 야당 투쟁의 역사를 가졌던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1980년대에 국회의원이 돼서 2000년대에 대통령이 됩니다. 심지어 이명박도 1990년대 초반에 실전 정치에 뛰어들죠. 박근혜도 정계 입문한 지 벌써 이제 18년이 됐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라는 정치적 상품이 단 5년 만에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노무현의 후계자로서 그 유산도 있고요. 박근혜가 실정한 것도 있고요. 여러 장점들도 있고요.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아이템을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크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정치인도 있고 다른 편에 서 있는 정치인도 있는데 같은 편 다른 편을 불문하고 정치인 문재인을 평가를 할 때 완벽하게 일치되는 딱 하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아, 그 사람은 일단 진정성은 있어 이겁니다. 이건 문재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진정성이 있는 사람처럼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진정성이라는 건 정치인이 원래 시민을 바라볼 땐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예.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표를 얻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나를 잘 포장해서 좀 속이지? 어? 이게 조금 표를 더 얻게 하려면 나를 어떻게 포장?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진정성 있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고 약자들이 배려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고 이게 쭉 유지돼 와서 그게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다면 그 진정성이라는 건 정치라는 시장에서 길모어와 파인이 주장한 대로 매우 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것을 도덕의 뭔가의 영역에 놓지 말고 이 다변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면 끊임없이 자기 진정성의 근육을 키워나가면은요. 이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굉장히 뛰어난 경쟁 무기가 된다는 게 지금 이 진정성 경제학의 핵심 주장인 겁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뭐 현대차, SK, 뭐 기타 등등 황급히 뭔가 친사회적 기업의 뭐 포즈를 취하려고 앞구들갑을 떠는데요. 아, 물론 횡령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기업 10만 양병설 떠들고 다니는 게 나은 거고요. 비자금 조성하는 것보다는 미국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170억 기부하는 게 더 낫죠. 나은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들 기업들이 더 복잡해진 시대, 진정성을 겨루게 되는 시대에 얘네들이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답답해요. 네. 얘네들은 정권이 또 보수 쪽으로 바뀌면 또 노동 탄압하고 또 횡령할 사람들이라는 불신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저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다면은요, 한국 재벌들이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이 불신, 이 낮은 진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예,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바꿔서 기업이 스스로 진정성이라는 근육을 키워나가서 그걸 경쟁력의 무기로 삼으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황제처럼 오너가 세습하는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렇게 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포장된 마케팅 기법 이런 것들 말고요. 내가 정말로 진정성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소비자와 사회의 떳떳한 기업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회사들이 됐으면 하는 소망으로 요즘 재벌들의 황급한 기부 소식, 태세 전환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그 노소영 씨가 예. 이 최태원 회장 사면 이야기에 나왔을 때 네. 박근혜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기를 이 사람 아직 정신 덜 차렸다. 사면하지 말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브리핑에서 들었거든요. 예, 예. 걷다가 들었는데 이어폰 끼고 진짜 육성으로 빵 터졌어요. 근데 노소영 관장의 인간적인 심정으로 이해가 되기는 돼요. 예, 그러니까 가정 불화를 겪었고 뻔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여자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최태원 회장이 거의 모든 죄를 다 갖고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 집안이 그냥 콩가루 타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너무 개인적인 사생활이라서 평가하긴 그런데 우리 재벌들과 정략 결혼을 한 사람들의 그 가정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슬펐습니다. 조금 씁쓸했습니다. 그 소식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갑질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또 세상이 바뀌어서
숨겨졌던 갑질이 더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단연코 두 번째입니다. 아. 이제 그 이야기도 드릴 텐데요. 요즘 경제적 뉴스에서 제일 많이 이름을 올리는 곳이 미스터 피자, 비비큐 치킨 뭐 이런 곳들이죠. 예.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 대정부가 들어서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 뭐 국세청 이런 곳들도 지금 전방위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BBQ가 걸렸고 얘네는 AI를 핑계로 가격을 올리다가 세무조사를 두들겨 맞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부영그룹. 여기는 이제 계열사를 허위로 기재를 해서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당했고요. 3번 타자가 MCM이라는 그룹이죠. 여기는 그 유명한 김성주 회장이 오너로 있는 회사인데 김성주 씨는 2012년에 박근혜 선거운동본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줄줄이 도산시킬 정도로 대금 결제 때 불공정 거래를 했어요. 그러다가 공정위에 적발이 됐고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 여기는 납품 단가 후려치다가 공정위한테 지금 검찰 고발을 받아서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았고요. 예.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이 사람은 뭐 워낙 다양한 갑질로 악명이 높은데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는 시간에는 이 정우현 씨가 구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6일 밤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으니까요. 들으시는 시간에는 결정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동아제약의 강정석 회장. 이 사람은 뭐 예, 남의 노트북 막 집어던지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예. 이 사람은 횡령, 약사거래법 위반 이렇게 걸려 있고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이 최호식 회장은 여직원 성추행으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호식 회장이 내놓은 변명이 이런 거였어요. 여직원이 어지럽다고 해서 호텔방을 잡아주려 했을 뿐 성추행은 아니다. 아이고. 제가 최호식 씨한테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인데 네.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어지러워하면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예, 호텔방으로 데려다 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런 갑질들과 범죄짓들을 너무나 태연히 하던 이들이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줄줄이 굴비 엮이듯이 엮이고 있는데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연히 하필이면 새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이 폭증했을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아니면 얘들이 늘 이랬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고치기 위해서 제대로 파헤쳐봤더니 줄줄이 엮일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후자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이러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우연히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생겼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들은 원래 이러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서 걸렸을 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학 이론은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들이나 재벌들은 일정한 수준의 성공을 이루면 하나같이 다 상또라이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저한테 가장 잘 설명을 해준 이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이론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짜증나시겠지만 잠깐 저희가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한계 효용 체감 이론이라는 이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거부감 갖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학에는 한계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번역입니다. 영어로는 마지널이라는 단어, 뭐 끄트머리 이런 단어를 번역한 건데 저는 이걸 왜 애초에 한계라고 번역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 효용하니까 꼭 무슨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는 인간의 한계 이런 것하고는 진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엉망진창 번역인 거죠. 경제학에서 한계라는 말이 나오면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단위가 하나 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 개를 먹었어요. 그러다 이제 두 개째를 집어 먹습니다. 이러면 먹은 개수가 하나가 늘어나죠. 이걸 한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라는 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맛있는 걸 먹으면 만족도가 늘어납니다. 당연하죠.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먹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때 이 개수가 늘어난다는 말을 바로 한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실전 예를 들어보면 되게 쉽습니다.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이제 짜장면을 한 그릇 먹습니다. 이때 만족이 너무 큰 거죠. 와, 배가 고팠는데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팠을 때 처음 한 그릇 먹었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을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읍족한 상태예요. 근데 한 그릇을 다 먹고 또 한 그릇을 더 먹습니다. 요게 바로 한계가 적용이 됩니다. 먹는 단위가 1에서 2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요 두 그릇째 먹을 때 효용, 만족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요게 당연히 첫 그릇 먹었을 때 10에 비해서 훨씬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첫 그릇은 배가 왕창 고팠을 때 먹었으니까 되게 행복했는데 두 번째 그릇은 이미 한 그릇 먹었으니까 배가 넉넉히 부르니 그만큼 안 만족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한 그릇 늘어날 때마다 보는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고 하고요. 자장면의 한계 효용은 첫 번째 그릇 먹을 때가 제일 큽니다. 두 번째 그릇 먹으면 당연히 첫 번째 그릇 때보다도 작아지죠. 세 번째 그릇 때는요, 훨씬 작아집니다. 두 그릇이나 먹었으니까 배불러 죽겠는데요. 네 그릇째 먹으면 이제 토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러면 효용이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예. 먹었는데 만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늘어나는 지경이 된 거죠. 아, 이렇게 어떤 물건을 소비를 할 때 경제학적으로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체감은 점점 더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제품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인간이 느끼는 만족의 양은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이건 뭐 실생활에서 바로 이해가 되죠. 예. 청년 직장인이 마침내 목돈을 모아서 차를 한 대 샀어요. 너무 기쁘죠. 와, 나에게도 드디어 차가 생겼어. 만족도 100 이겁니다. 근데 돈을 더 벌어서 두 대째 사면요. 기쁘긴 한데 내 인생에 첫 차를 살 때만큼 기쁘진 않죠. 예. 부자가 돼서 세 대쯤 사면 이제 시큰둥해지는 겁니다. 주차할 데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만족도는 줄어듭니다. 이제 요 정도 이해를 갖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스털린의 역설의 이론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경제의 역사학자입니다.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요. 1974년에 발표한 이론인데요. 이스털린이 이론을 발표하기 전까지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너무 당연하게 이걸 생각을 했어요. 돈은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당연히 더 행복한 거고 돈의 액수가 늘어나면 부자는 그 돈에 비례해서 당연히 행복도도 늘어난다. 이게 74년까지 일반적인 경제학의 통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지금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죠. 특별히 좀 도덕적이거나 소비에 대한 철학이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왕이면 부자면 좋겠어. 내가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털린이라는 학자가 실제 그런지에 대해서 수십 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1940년대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근데 이때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행복도도 높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행복해지는구나.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이때도 개인 소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는 이상하게 다시 행복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스털린이 이걸 계속해서 91년까지 확대로 추가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 뭐 세율 이런 거 다 반영해도 개인 소득은 72년에 비해서 91년에는 33%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분명히 행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스털린이 스스로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는데 행복도는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현상. 이걸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계 효용 체감 법칙하고 연결시켜서 많이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요. 월급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될 때 이때 월급이 200만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너무 배가 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이 딱 주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월급이 한 1000만 원쯤 되는 사람이요. 월급이 100만 원이 오르면 시큰둥해요. 100만 원 올라봐야 뭐. 월급이 1억 원인 사람이요. 이 사람은 월급 100만 원 오르나 마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짜장면을 한 10그릇 먹은 상태에서 한 그릇 더 먹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한 단위가 주는 효용이 추가로 얻는 효용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말은 배가 고플 때 짜장면을 먹으면 만족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라는 거랍니다.
뜻입니다. 짜장면을 세 그릇째 먹으면 이때부터는 짜장면 먹는 게 효용 증가에 도움이 안 돼요. 이때는 짜장면보다도 훨씬 더 자극적인 걸 먹어야 효용이 겨우 늘어납니다. 배가 부르니까요. 예를 들면 삭스핀, 뭐 거위간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삭스핀하고 거위간을 먹다 보면은요, 이것도 효용이 더 안 늘어납니다. 똑같이 한계 효용이 체감을 해요. 이러면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합니다. 같은 걸 계속 소비하면 경제학 법칙에 따라서 한계 효용은 체감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뭘 먹어야 되냐? 삭스핀, 거위간으로도 안 되면은요. 이러면 이제 뭐 3천만 원짜리 와인, 5천만 원짜리 위스키 이런 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먹다 보면 해결책이 안 됩니다. 어차피 같은 제품 계속 소비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리화나 히로뽕 뭐 이런 게 등장을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부자들이 꼴통 짓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이 스털린의 역설이 대버라면에 떠오릅니다. 얘들은 이제 돈이 많아서요. 어지간한 자극으로는 행복을 못 느낍니다. 이 스털린의 역설에 따르면 분명히 소득이 오르면 행복이 증가하는 구간이 있는데 한국 부자들은 이 구간을 이미 월등히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소득 증가로는 행복도 안 증가하죠. 이러니까 얘들이 횡령하는 액수를 보면은요, 3억, 4억 이러지 않습니다. 기본이 수백억입니다. 그리고 뻑하면 10억이 넘어가요. 2천억, 3천억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들어와야 겨우 얘네들은 아, 돈 좀 벌었네 하고 살짝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인 걸 찾죠. 횡령을 다음에 하게 되면 더 크게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사람을 팬다거나 노트북을 집어던진다거나 이 정일선, 이해욱 이런 애들이 전부 자동차에 미친 애들이거든요. 스피드광들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조금 더 버는 걸로는 자극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찔끔찔끔 더 벌면 이건 자극이 아니고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아예 이상한 데서 행복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부자들의 행태를 고칠 경제학적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각성하거나 아니면 사회 전체적인 문화가 바뀌어서 저따위 짓들을 하는 놈들을 다 퇴출시켜서 겁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털린의 역설과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가지고 부자들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고요. 사회를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부자들의 자산을 적절히 수거를 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부자들은 돈이 드러나도 별 행복에 영향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정도 부자들은 돈이 어느 정도 줄어도 행복이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미 갖고 있는 돈의 자산 크기가 크면 웬만한 액수에 변동해주는 한계 효용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재산을 적절히 과세를 해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사회 전체 행복 분배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요, 이재용 재산이 지금 8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2조 원 정도를 과세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왜 멀쩡하게 사업하는 사람의 재산을 4분의 1이나 빼서 여기가 뭐 사회주의 빨갱이 국가야? 이렇게 반발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재산 8조 원은 전부 국민들 재산입니다. 이재용이 한국 사회로부터 등쳐먹고 얻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색하고 제가 말하면은요 다 뺏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참아서 2조 원만 과세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8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줄어든 이재용이 갑자기 미칠 정도로 화가 나서 자살하고 싶을까요? 천만입니다. 예. 이재용 재산이 실제로 한 10조 원에 육박했을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보유했던 주식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주가가 하락해서 2조 원이 날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용이 그 2조 원 때문에 죽고 싶어 했다는 얘기죠.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물론 10조 원에서 8조 원으로 줄어들면 조금 슬프겠지만 그 2조 원 때문에 이재용이 죽고 싶어 할 리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자산 규모가 그렇게 큰 사람들은 그 정도 재산 규모의 변동으로 엄청나게 기뻐한다거나 엄청나게 슬퍼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8조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2조 원을요, 우리나라 극빈층에게 한번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용은 별로 분노하지 않는 그 재산을요.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조 원을 이분들에게 나눠주면 1인당 한 12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극빈층 170만 명의 행복도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무려 170만 명이 엄청나게 행복해 할 겁니다. 예. 이재용 하나는 살짝 기분 나쁘고요. 이래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사회적 행복의 총량이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자극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부자들의 깡패 짓을 막을 방법은 몰라도요.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늘리는 방법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분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 보다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꽉 부여잡아야 되는 경제의 한마디 화두는 성장이 아니고 분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이 말하듯이 돈이 늘어나면 행복이 함께 늘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적절히 부를 분배해 주면은요, 사회의 행복 총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반면에 이재용, 정의선 이런 애들에게 백날 돈 벌게 해줘봐야 사람 숫자도 몇 명 안 되지만 걔들 행복도 별로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행복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이 사회를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지름길인지는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과는 다른 과세 구조를 갖춰야 되고요.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고요. 예. 완전히 체계를 달리하는 분배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거죠. 아, 요즘 뭐 부자들의 온갖 폐악질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데 쟤네들 아무리 저렇게 해봐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런 애들이 자기들의 행복을 늘리기 위한 끝은 제가 보기에 거의 정신병자들 가까운 사람들인데 히로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뭐 조금 위안을 받을 애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행복, 어차피 늘지도 않는 행복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덜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사회의 전체적인 총량의 행복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연구를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경제학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예. 그들을 동정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보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예. 걔네들한테 세금 조금 더 빼앗는다는 표현도 잘못됐고요. 적절하게 조금 더 과세한다고 해서 걔네들 그다지 불행해지지도 않아요. 예, 우리의 행복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감옥 가 있는 것도요. 네. 걔네들한테는 아주 익사이팅한 어떤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 어차피 나오면은 다시 황제가 될 테니까요. 아. 그러니까 대신 그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냄으로써 사회 정의가 서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증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압도적으로 행복 총량으로는 잘못한 사람들, 잘못한 재벌들이 감옥에 가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